신형 G90 RS4의 사이드미러는 일반적으로 32만 2천원이고 제네시스 EQ900은 27만 3천원, DV80은 20만원입니다. 사이드미러에 전자장치가 부착된 고급 모델이라면 40만원대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이오닉5 같은 전기차의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전자장치가 더 많아져서 교체 비용도 52만원 정도로 엄청 비싸집니다. 여기에 실내 OLED 모니터까지 고장난다면 82만원이 추가되어 사이드미러 값만 134만원의 비용이 부담되는 게 현실입니다. 두 번째는 일반 사이드미러는 일부 파손이 되더라도 교체 전까지 투명 테이프를 붙여서라도 타고 다닐 수도 있지만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고장이 났을 때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. 따라서 이러한 부담 때문에 아이오닉5나 GV60을 타는 사람들은 디지털 사이드미러 옵션을 빼고 타는 사람들이 80%가 넘는 게 현실입니다. 세 번째는 접촉사고 시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자식 장치가 많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황금 도장 및 탈착 교환 수리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됩니다. 결론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구매할 생각은 뒤로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